또 저까지 한마디 하려고 하니까 좀 여도 없고 싶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냥 한두 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오늘 뭐 이렇게 좋은 행사에 와서 격려사 하게 된 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조국 규남 대표하고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3년 전에 이분이 그 제가 매년 하고 있는 최고위 과정이 있는데 그 이름이 진대제 AMP라고 합니다. 거기 학생으로 오셨어요. 제가 맨 앞줄에 앉습니다. 그 수업을 매주 화요일 하는데 저 바로 뒤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데 굉장히 열심히 들으세요. 그럼 뭐 그 수업이 다양한 수업이 많죠. 소프트웨어도 하고 무슨 뭐 온갖 다양한 게 있는데 앉아서 계속 노트를 하시더라고요. 그 뭘 하는데 이 강의를 노트를 하시는데 꼼꼼하게 아주 잘 아주 정리하신다고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우선 뭘 하십니까? 그랬더니 로봇신문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로봇신문? 야, 그거에서 밥벌이가 되나? 좀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그때 당시는. 그래서 워낙에 아주 강의록을 잘 적어서 강의록을 매주 작성을 해서 우리 저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그 밴드에다가 올려달라. 근데 그때 이제 16기에 오셨는데 지금 19기째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19기까지 하고 있는 모든 원우들 가운데서 강의록을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잘 쓰셨습니다. 그 강의록만 보면은 수업이 올 필요는 없더라고요. 하도 잘 적었어요. 저도 그러면 수업 듣고 나한테 또 읽어봐요. 복습하느라고. 약간 대단하신 분이 계신다. 굉장히 그 저기 성실하시고 뭘 해도 잘하실 거라 생각하셨는데 오늘 뭐 이렇게 로봇신문 창단한 지 10주년이 돼서 멋진 행사라는데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 로봇이라는 신문의 특별한 분야의 언론이 만들어져서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행사도 큼직하게 잘할 수 있다. 그건 우리 조규남 대표가 능력이 뭐 있다고 봐야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그만큼 로봇 산업이 커진 거예요. 이만큼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건 우리 로봇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축하해 자축해 박수를 한번 쳐야 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꼭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 로봇 산업이요 제가 딱 20년 전에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가서 이런 거 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참여정부에서 우리나라 성장동력 10대 과제를 선정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이 로봇을 넣자 그것도 로봇도 뭐 산업 현장에서 뭐 용접하는 로봇이 아니라 꼼짝도 못하는 로봇이 아니라 인텔리전스 서비스 로봇 아주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지금의 오늘 자리에 와서 우리가 상상한 로봇 20년 전에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걸 10대 과제에 넣어야 된다고 주장을 빡빡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걸 하냐고 그때 당시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3G 통신 뭐 디지털 방송 온갖 게 많았습니다. 야, 그 언제 로봇 그 언제 실생활에 와서 뭐 돈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걸 하자 그러냐고 노무현 대통령도 약간 뭐 그런 걸 왜 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딱 설득을 했습니다. 어떻게 설득했냐 노무현 대통령이 그 로봇 공장이 많은데 그 로봇을 뭐 그 성장 동력에 넣냐고 제가 뭐라고 했냐는 거요 앞으로 로봇은요 밖에 달려서 굴러가는 컴퓨터일 거고요. 또 걸어다니는 휴대폰입니다. 스마트폰이 뭐 이런 게 될 겁니다 했더니 그런 게 정말로 됩니까? 그 언제쯤이 됩니까? 그래서 딱 10년만 해서 우리 생활이 많이 돌아갈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걸 제가 떠들고 다니고 결국 10대 성장 동력 과제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나냐? 그때 스타트업 회사가요 로봇도 관련돼갖고 자그마치 1,000개쯤 만들었어요. 1,000개!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어요. 그때 뭐 한다고 하면 뭐 로봇이 뭐 굉장히 중요한 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 휴머노이드 이렇게 사람처럼 걸어다니는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행사에 가지고 가면요. 그때 제대로 못 걸었거든요. 머리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질까봐. 겨우 뒤에서 한 명이 붙잡고 이렇게 가는데 그러다 탁 넘어지기도 하고.
그때 또 뭐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 모시고 행사하는데 이제 맑게 알아듣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사람처럼 생겼는데 우리가 이제 연습을 뭐 날씨가 어떠냐 모르면 날씨가 좋습니다 뭐 어쩌고 이런 거를 주로 가르쳐가지고 나왔는데 대통령이 앞에 딱 서더니 내가 누구야? 아니 그 로봇이 못 알아보죠. 아 난 모르네. 아 이거 아주 큰일 났어요. 예,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서비스 인텔리전 서비스 로봇을 하자고 20년 전에 주장을 빡빡해 돼서 아, 10년 전에 백두라는 약간 오바였고요. 그때 우리 조민남 대표가 회사 신문사를 만든 것 같은데 그때까지도 별로 된 게 없어요. 20년이 지난 지금 이제 개화기에 들어왔습니다. 정말로 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심심찮게 보실 겁니다. 뭐 단순히 청소 로봇 정도가 아니라 식당에 가면 접시 갖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딱 20년 전도 그런 게 생활에 많이 들어올 거다 생각했더니 지금은 이제 정말 들어왔고요. 저한테 얼마 전에 와서 식당에서 접시 나르는 로봇 만드는데 투자해 주세요. 얼마 투자를 바라십니까? 500억 달러요. 당신 회사 가치가 얼마인데 매출이 있어? 매출 어때요? 회사 가치는 얼마요? 3천억이 됩니다. 그거 안 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뭐 1조 넘어요. 그런 회사들 이제 그야말로 접시 나르는 로봇 그런 게 팔리고 그러니까 그 회사들 다 유니콘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정말 생활뿐만 아니고 뭐 전쟁도 이제 뭐 드론이 있던 아니고 뭐 자율주행 자동차도 뭐 20내일은 우리 생활에 들어와서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날 거다. 사실 20년 전에 지금과 같은 인공지능 같은 게 없을 때였죠.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되면서 이 로봇이 아주 급성장하고 지금에 돌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앞으로 로봇 시장이 자동차 시장보다 커진다. 여러분들 희망을 갖고요. 열심히 하시면 그런 큰 시대가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중재재단 박호동님도 잠깐 주셨습니다. 잠깐님, 부모님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 말이 정돌하시고, 사실, 진대재단 장관님께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잖아요. 그 마음을 읽으시고, 그 지난 정보통신부 장관 시절 우리나라 로봇이 산업이 그 포함던 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셨고요. 또 조규남 대표님과의 또 재미있는 인연까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한 5초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진대재전 장관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고요.